예. 페이지 리듬 앤 솔로 교재 40페이지 오늘 윤기쌤의 솔로링 나갈 차례죠. 자, C의 관계 코드들을 슬로우 락으로 연주로 한 그냥 네 마디죠. 우리 전에 그 필독 강의에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여수밤바다 전주를 했었죠.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예. 그게 여수밤바다가 됐던 뭐 어떤 노래가 됐던 C 코드 슬로우 락에 어떤 발라드에 갖다 붙여도 이 전주는 된다 그랬죠. 왜냐면 어떤 노래 전주도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솔로 간단한 네 마디 릭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솔로에 접근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대로도 탑에 있는 대로도 해보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 C 펜타토닉 했을 때 요걸로 물 흐르듯이 진행하셨었잖아요. 그죠? 그걸 또 이용하셔서도 또 한번 해보시고 예, 다양하게 한번 솔로를 이제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? 아주 짧은 네 마디니까. 아, 그 사이 또 지워졌네. 다시 할게요. 예, 네 마디가 이제 돌아가죠. E 마이너, F. 자, 이 5를 슬라이딩으로 오시는 거예요. 3에서부터 해볼까요? 같이 해볼게요. 3에서 5. 또 슬라이딩 하셔도 돼요. 그럼 제가 조금만 바꿔서 우리 앞에 했던 그런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저 따라서 저하고 똑같이 안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빨리 하실 필요도 없고 코드 톤을 이용해서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그냥 스케일을 이용해서도 했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? 그냥 막 했어요, 일부러. 예. 어떻게 해도 그냥 대충 걸리면 맞게 돼 있어요. 이 C키에서는 내 도레미솔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뭐파 같은 것도 좀 치긴 쳤지만, 예.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, 제가 이제 C2마이너 F G7을 계속 쳐드릴 테니까 제 반주에 맞춰서 네 바퀴만 한번 돌아보세요. 요대로 치셔도 괜찮고,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. 한번 해볼까요? 처음에 슬라이딩으로 오시고, 8도 가셔도 괜찮다고 그랬죠?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빠.
마지막. 이 반주나 전주에 맞춰서 어떤 슬로우락 노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. 빠바바바바 여수 밤바다 들어가도 되고, 빠바바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뭐 그런다. 따다다디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뭐 어떻게 슬로우락 노래 뭐가 들어가도 다 괜찮죠. 예, 이렇게 네 마디에 오늘 그걸 배우셨으니까 이네 마디를 통째로 외우시기 바래요. 예,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4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